안녕하십니까? 네, 이 식물 잎은 포도잎을 닮았고요. 지금 꽃이 피고 있고 열매도 맺혀 있습니다. 네, 이 식물이 포도과의 개모루라고 합니다. 네, 이 열매가 푸른색으로 익는데 맛이 없어서 생과로는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나 먹는 모루라는 뜻의 개모루라고 합니다. 또 약재명도 사포도라고 합니다. 뱀사자를 씁니다. 그러나 약효만큼은 탁월합니다. 포도나 모루도 좋은 약재지만 이 개모루가 훨씬 약효가 좋습니다. 네, 참고로 개모루와 모루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침 옆에 모루가 있습니다. 이게 모루 덩굴입니다. 이 모루 덩굴은 잎자루가 이렇게 붉은색이고요. 또 잎자루나 줄기에 털이 없습니다. 잎 모양은 비슷합니다. 이것은 개모루인데요. 잎자루가 이렇게 붉은색은 아니고요. 또 잎자루나 줄기에 이렇게 털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 개모루도 어리니까 수는 나물로 식용할 수 있습니다. 또이 열매도 생가루는 먹지 않지만 약재로 또 당금주로 발효액 등으로 만들면 아주 좋습니다. 뿌리부터 줄기, 잎, 열매가 모두 뛰어난 약재입니다. 네, 약재명이 이 열매를 사포도, 또 뿌리를 사포도근이라고 합니다. 맛은 달고 맵고 쓰며 부위에 따라서 따뜻하거나 평안 성질이고 독성이 없습니다. 여름에는 잎을 이용하고요. 가을에는 줄기와 열매, 뿌리를 약재로 채취해서 이용합니다. 이 개모루는 간과 신장에 좋은 약재입니다. 항암 효과도 좋고 또 소변을 잘 나가게 해주는 약초입니다. 중국과 일본에서도 뛰어난 약효에 주목하고 있고요. 각종 질병 치료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 개모루가 잎과 열매도 좋은 약재지만 특히 줄기와 뿌리는 알코올성 간질환과 간염, 간경화에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이 개모루를 가공한 농축액은 간세포의 생성을 억제하지 않으면서 간의 지방 변성을 막아주기 때문에 간 건강에 좋습니다. 네, 또한 전립선 이상으로 소변 보기 어렵고 아픈 증상에 효과가 있고요. 신장과 방광의 병으로 소변이 붉거나 탁하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을 때 효과가 있습니다. 개모루 수액을 복용하면 더 효과가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옛 의서에서도 괴물의 덩굴과 뿌리는 열을 내리고 독을 풀며 종기와 어혈을 사귀고 풍습을 없애며 소변을 잘 나가게 하는 효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괴물은 또한 뛰어난 항암 약초입니다. 피부암이나 유방암, 위암, 자궁암, 뇌종양, 간암, 폐암 등 각종 암에 줄기와 뿌리달인 물을 꾸준히 복용하면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네, 또한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고 새사를 잘 나오게 하며 출혈을 먹게 하고 각종 염증과 통증에 좋은 약재입니다. 네, 여름에 억새진 잎도 말리거나 덮어서 달여 마시면 좋습니다. 약재의 용은 뿌리와 줄기 말린 것을 하루 기준 10 내지 20g을 달여서 복용합니다. 간질환, 신장질환, 각종암, 소변 보기 어려울 때는 하루에 40 내지 60g을 1.8리터 물에 달여서 반으로 줄면 나눠 마십니다. 이 열매는 익을 때쯤 발효액과 당금주를 담가 복용합니다. 오늘 개모루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